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감소했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.6% 감소한 162억 4,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달까지 적자를 내면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. 올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6.6% 줄었으나 수입액은 이보다 적은 10.9%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.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% 늘어나는 등 증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.